리준의 DB. 안녕하세요, 리준입니다. 오늘은 치코리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치코리타는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너무 약해서 불에 잘 타는 쓰레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모터를 이용해서 치코리타를 가장 쓸모있게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모터의 위치를 잡아주고 지점토로 고정해 줍니다. 분리했던 틀을 이어붙여 줍니다. 이제 면을 채워 나갑니다. 그냥 대충 TV 보면서 2시간만 작업해주면 먹다 버린 메로나 완성입니다. 꼬리도 귀엽게 만들어줍니다. 앞다리와 뒷다리도 만들어줍니다. 이때 전체적인 비율에 맞춰서 작업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면 채우기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그냥 그 시간에 주무세요. 앞다리의 위치를 조금 수정해준 뒤 나뭇잎을 만듭니다. 나뭇잎이 돌아가면서 선풍기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치코리타를 선풍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야, 벌써 쓸만해졌는데? 이제 즐거운 면 다듬기 시간입니다. 사실 사포질도 해야 하는데 이번엔 비장의 무기를 제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니, 요즘도 사포 쓰는 사람 있나? 이 정도는 써줘야지. 힘도 아주 좋습니다. 마치 저처럼. 생각처럼 갈리지 않네요. 미비된 부분을 다듬어주고 채색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메로나가 땡기지? 치코리타 목에 있는 돌기도 표현해줍니다. 생각보다 힘있게 잘 돌아가네요. 마치 저처럼 오늘은 무조건 성공 예상합니다. 발톱도 만들어주고 눈을 채색해줍니다. 망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초집중 상태입니다. 치코리타 완성입니다.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나뭇잎 색이 마음에 안 들어 수정해줍니다. 진짜 완성입니다. 이제 타는 쓰레기라는 별명은 끝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책임질 선풍기로 거듭난 치코리타. 계산은 정말 완벽했는데 선풍기로 사용하기엔 글렀네요. 한끗 차이로 오늘도 실패입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